깐볼을 타고 이번 힐링을 출발. 구례 지리산 호수공원에 도착하여 오토 텐트를 치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비가 시원하게 내려주네요.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줍니다. 우산도 추가로 장착합니다. 쓰레기통도 설치 완료. 점심으로 갈매기살을 준비했습니다. 후식은 미니 사리곰탕. 비가 더욱 세차게 내립니다. 슬로우 모션 감상. 텐트 안 세팅. 에어 매트를 설치했는데 비가 들이쳐서 일부 젖어 결국 사용은 못함. 발하트 한 컵. 백패킹용 미니 버너 준비. 간지용 미니 화로와 고체 연료 준비. 그대로 불을 붙이면 됩니다. 한 개로 돼지고기 한 판 구이 가능. 신상 초강력 가스 라이터. 갈매기 살 구이 개시. 허브 솔트 뿌려줍니다. 노릇하게 잘 구워졌습니다. 맛있게 먹어봅니다. 야미. 먹방 ASMR. 두 번째 판 구이를 준비합니다. 후식용 물 끓이는 중. 고급진 돼지국밥 느낌 물씬. 식사 후 주변을 산책합니다. 주차장 주변이 물바다 되었음. 빗줄기가 더욱 거세집니다. 비 내리는 호수공원 다리 주변 풍경입니다. 경포궁인데 수상 스키 타시는 자유인 발견.
블루투스 스피커를 창안 쪽에 놓으면 우퍼 기능이 됨. 재난 현장을 보여드립니다. 막힌 배수구를 자가 정비해줍니다. 굴의 자연산 모기 크기가 엄청남. 다음 날 아침 장소를 이동해 텐트 말리면서 아점을 먹어봅니다. 커피를 데워줍니다. 끓는 동안 주변 둘러보기. 조립식 젓가락 준비. 대형 사고 발생 살이 뒤집다가 냄비를 넘어뜨림. 남아있는 것으로 다시 조리하여 취식함. 우여곡절 부대찌개 그래도 만남. 트렁크 매트를 물세탁함. 슬로우 모션 감상. 신기한 현상 표면 장력에 의한 물방울 댄스. 폭우로 한방은 금일 휴업. 이번 힐링 캠핑 끝.